자, 어조사를 섞어서 하는 해석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장 볼까요? 매화매 매화매 누루황 누루황 어조사이 어조사이 비우 비우 이시 이시 될위 될위 누루황 누루황 매화매 매화매 어조사지 어조사지 비우 비우 해석되는 건 뭐 어떤 자가 있나요? 매화매자 누루황자 두자 해석하면 될까? 매황 왜? 어떻게 할까? 매화가 노랗다. 그렇죠. 매화가 노랗다. 그런 뜻이야. 비우자지. 근데 비우자인데 매황우 하면 해석될까요? 어떻게? 매화가 노랗게 되어서 비가 된다. 이 비우자지만은 동사로 해석되대요. 비가 내린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매화가 아니라 사실은 매실이지, 그지? 매실이 노랗게 익어서 빛처럼 쏟아진다. 그 말이지. 그렇죠? 매실이 노랗게 되어 비가 되니. 그죠? 비가 되니. 시, 위, 황, 매, 지우라. 이 시자예요. 이것이 될 위자니까 황매의 비가 되더라. 그렇지? 노란 매화의 비야. 황매지우는, 그죠? 비는 비인데 무슨 비? 매의 비, 매화의 비, 그지? 어떤 매화? 노란 매화의 비. 무슨 얘기 알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는데, 벚꽃이 꽃비가 돼서 날이지. 응? 그잖아. 꽃잎이 막 떨어질 때 비처럼 막 내리잖아.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꽃화자, 화우.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지. 두 번째 거 해석해 볼까요? 여기는 일을 지자지만은 지극할 지자로 해석하자고요. 지극할 지. 지극할 지. 높을 고. 높을 고. 어조사 이. 어조사 이. 없을 무. 없을 무. 위상. 위상. 여기 위상 자는 위상이라고 하지만 높을 상 이렇게 돼요. 걷자. 거차 그기 그기 하늘천 하늘천 어조사야 어조사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직접 해석되는 거는 지고하면 어떻게 될까? 해석은 높기 높기는 높은데 어떻게 높다? 지극히 높다 되죠? 무 없을 무자 위상자 어떻게? 위가 없다. 무상하면 뭐야? 위가 없다 높을 상자를 해석하면 높은 것이 없다. 되지? 겉자자 있으니까 무상자 어떻게 돼? 높은 것이 없다. 그럼 뭐 여기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지극히 높아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것. 그죠? 더 높은 것이 없는 것은 뭐다? 극이자니까 그것은 하늘일 것이다. 지극히 높아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것. 그 하늘이다. 저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그 다음 거 보면 어떻게 될까? 깊을 심, 숲을 림. 그죠? 따라 해보세요. 깊을 심, 깊을 심, 숲을 림, 숲을 림, 안일비, 안일비, 달월, 달월, 빛색, 빛색, 어조사지, 어조사지, 바소, 바소, 능알능, 능알능, 비출조, 비출조, 어조사야, 어조사야. 그럼 어떻게 할까? 심님. 두자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깊은 숲. 응? 깊은 심님 하면. 깊은 숲. 이렇게 되지. 응? 그쵸? 임심하면. 숲이 깊다. 이렇게 되지만, 심님이니까 깊은 숲. 그죠? 깊은 숲. 비, 아닐 빛자야. 월색 두자 해석할 수 있나? 어떻게? 달의 빛은 달의 빛인데 무슨 빛? 달빛. 달빛. 소, 소는 바소자야. 뭔마 하는 바. 능희, 능, 비출조. 소, 능조 해석할 수 있을까? 능이 비추는. 그죠? 능희, 비추는 바. 그죠? 근데 월색지 소, 능조 어떻게 할까?
달빛의, 달빛의 능히, 능히 비추는 바. 다, 그지? 야자 있으니까. 근데 그 전체를 부정하는 말인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달빛이 능히 비추는 바가 아니다. 왜? 심림이라서, 그 말이지? 깊은 숲이라서 달빛이 능히 비출 바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숲은, 그죠? 깊은 숲은 달빛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다. 그 말이지. 응? 됐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불, 따라해보세요. 아니, 불. 아니, 불. 능할 능. 능할 능.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볼견. 볼견. 까닭고. 까닭고. 써이. 써이. 거울경. 거울경. 어조사이. 어조사이. 비출조. 비출조. 어조, 여기서는 어조사지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인 지자인데 그냥 어조사지 그럽시다. 어조사지. 어조사지. 자, 어떻게 할까? 여기서 직접 해석되는 게 뭐야? 능히능, 그지? 스스로 자, 능히. 볼견, 까닭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무슨? 자견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본다. 본다. 능자가 붙으면 능히 스스로 본다. 본다. 앞에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능히 스스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골절했지. 까닭. 그러므로. 까닭. 그러므로 그죠? 까닭. 그런 까닭으로 써 이자 거울경자 어떻게 할까? 이 경은 거울로 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거울로 써 비춘다. 근데 무엇을 비춰요? 그죠? 무엇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지자가 그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능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로서 그것을 비추어 본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돼 있죠? 자, 그 밑에 걸 한번 볼까요? 흰 백, 따라해보세요. 흰 백. 흰 백. 꽃 화. 꽃 화. 어두사 지. 어두사 지. 흰 백. 흰 백. 흰 백. 흰 백. 어두사 어. 어두사 어. 흰 백. 흰 백. 눈설. 눈설. 어두사 지. 어두사 지. 흰 백. 흰 백. 온통 흰 백이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석을. 요렇게 두 자만 먼저 해석해보자고. 백화. 해석할 수 있어요? 흰 꽃. 그렇죠. 흰 꽃. 그 다음에 여기 백설. 흰 눈. 흰 눈. 그죠? 근데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될까? 백화 백. 흰 꽃의 흰 것이지. 아. 응? 백화지 백. 이렇게. 그죠? 요 두 자, 요렇게만 해볼까? 화지 백 하면 어떻게 돼? 꽃의 흰 것. 그죠? 근데 무슨 거? 무슨 꽃의 흰 것? 흰 꽃의 흰 것. 백어. 이건 좀 이따 해석하고. 그러니까, 백화지 백. 흰 꽃의 흰 것. 백설지 백. 어떻게? 흰 눈의 흰 것. 그, 백자는? 뭐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흰 꽃의 흰 것이 흰 눈의 흰 것보다 희더라. 이렇게. 여기 어조사 어자는 뭐뭐 보다라고 쓰이는 비극격으로 쓰인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좀 어려운 문장이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황이 우하니 시위 황매지우람 지고이 무상자는 기천년전 심림이라 비월색지 소능초야로다 불능자견고로 이경이 조지람 백화지 백이 백어 백
백설지 백이람.